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누피올릭입니다. 네, 드디어 제가 그동안 열심히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던 전시 대한 콜렉션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오픈했어요. 저는 그 정식 오픈 하루 전날에 했었던 기자 간담회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그 기자 간담회의 생생한 모습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삼각대가 없어서 팔이 막 흔들리고 이래서 그건 좀 양해해주세요. 네, 그러면 보시죠. 지금 기자 간담회가 곧 열릴 예정입니다. 추운 날씨에 저희 전시에 찾아주신 기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3.1운동 100주년 방송특별전 대한컬렉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요. 서울디자인재단 최경란 대표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잠시 인사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디자인재단과 강성미술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전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횟수로는 이번이 12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간으로는 어느덧 5년이 되었습니다. 2014년 강성미술관 소장품이 성북동이 아닌 외부 공간에서 최초로 공개되었던 강성문화전 일부 문화로 나라를 지키다를 시작으로 DDP는 강성미술문화재단과 창도 디자인 문화의 원형을 찾아가는 의미 있는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또한 올해 특히 2019년은 우리 민족의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일제강점기 때 간송 전형필 선생 아래 우리 문화재를 지켜온 문화보국의 시작과 문화로 나라를 지키는 독립운동의 근원을 이번 전시를 통해 조명하고자 합니다. 이번 전시는 유물 중심이 아닌 일제강점기 때 우리 문화재를 지켜온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1919년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가 인쇄되었던 보성학교, 보성사 이야기와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의 DDP 디자인 한국에서 DDP 디자인 뮤지엄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간송과의 협업 또 공동 주최의 그 지금까지 전시들은 5년간 한국 디자인의 DNA를 보여준 간송의 전시에 큰 이번에 기여와 공헌에 큰 감사를 서울 디자인 재단으로서 표시하는 바입니다. 또 이어서 앞으로 향후 디자인 재단으로서는 디자인 뮤지엄이 이제까지 그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수준 높은 전시를 보여주었듯이 그 정신을 이어받아 더 한국의 미래 디자인의 가치에 기여하고 또 이 시대의 디자인에 대한 요구에 맞는 내용과 컨텐츠로 보다 내실 있게 더 열심히 기여하고 국내외 협업 또 기회, 또 그런 방향 속에서 보다 시민에게 또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 뮤지엄으로서 거듭나기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이번 전시를 준비해 주신 간송 관계자, 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향후에도 DDP에 대한 관심과 협업에 끝없는 관심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기자간담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란 대표님은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나머지 앞에 줄에 계신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계신 분들 쪽으로 맨 왼쪽에 계신 분이 한국간송미술문화재단 전인건 관장님이십니다. 최경남 대표님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계신 분이 간송미술문화재단 간송미술관 한국민족미술연구소의 백인선 실장님이십니다. 그 마지막에 계신 분이 간송랩의 한민호 실장님이십니다. 간략하게 한민호 실장님께서 전시 개요를 설명해 주실 거고요. 그 이후에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전시 투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민호 실장님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초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참 영광스럽습니다. 네, 올해는 2019년도 새해 초부터 3.1운동 100주년, 건국 100주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간송 선생님께서는 1906년도에 태어나셔서 1962년도에 별세를 하십니다. 그 간송의 시간을 놓고 보자면은 오롯이 아마 그 암울한 시간 속에 그렇게 존재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 암울한 시간 속에서 지켜온 이런 유물들, 문화재들은 그 문화재의 이상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중심해서 이번에 히스토리텔링 기반의 전시 콘텐츠를 한번 저희가 선보여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간송 선생님께서는 태어나시자마자 몇 년 안에 나라가 뺏기는 것들을 보시게 되셨을 거고요. 그렇게 10대 때 범국민이 일어나서 3.1운동, 만세운동을 부르는 모습을 목격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 의지일까요? 그런 사명이 간송께서 20대 중반부터는 문화재를 내가 앞으로는 유물을 본격적으로 수집을 해야겠다. 이것을 내가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삼아야겠다라고 분명히 생각하셨을 거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계속적인 움직임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문화재, 유물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번 전시에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유물에 대한 가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역사의 비하인드 스토리텔링을 근간으로 보자면은 더 큰 의미, 뜻깊은 그런 우리의 역사 문화를 이해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희가 소통의 채널을 히스토리텔링의 중심을 둔 전시라고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도 간송 선생님의 그런 일생의 주요 이슈, 토픽이 되는 그런 시대를 반영한 그런 토픽들을 담아서 네 개의 공간으로 구성을 했고요. 여기 바깥쪽, 특히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엔 입구에서 입장료를 구매하고 들어오셨지만 지금은 무료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경험하실 수 있게끔 또 그렇게 안에 들어오셔서 편히 간송이 지금까지 어떠한 일들을 해오셨는지를 가볍게라도 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안으로 다시 안내를 하는 그렇게 공간이 펼쳐지게 되는 구도를 지금 이번에 전시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아마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토픽들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역사적 사실들을 또 유물들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들을 더 재미있게 관람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뜻깊은 관람이 조금 더 애국하는 마음으로 이어져서 올해 안 그래도 3.1운동 100주년이 뜻깊은 한 해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전시로 기억되기를 되게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자유롭게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아까 최경남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간송미술관 전시가 DDP에서 마지막인데요. 그 관장님께서 그 향후 간송미술관 전시 다른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앞으로 어디서 어떤 전시를 볼 수 있는지 그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최경란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희가 2014년에 처음 대체국회 개관을 하면서 전시를 시작을 해서 처음에 3년 그리고 2년 동안 연장이 돼서 이제 5년간 같이 해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DDP로 나왔던 목적은 성북동 간성미술관 굉장히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곳이고 역사성이 깃든 곳이기는 하지만 역시 1938년에 지어진 건물이라는 한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와서 보시기에 너무 불편하시고 또 정말 길을 너무 줄을 너무 길게 쓰셔가지고서 날씨로도 잘 보호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생하시고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문화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많이 보고 싶어 하시고 많이 찾아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성북동이라는 공간적인 한계를 벗어나고 싶어서 서울시 디자인재단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여기서 이제 대중전시를 크게 시작을 했던 겁니다. 거기 이제 시작했던 이유는 보다 또 편한 장소에서 더 많이 알리고자 함이었는데 어느 정도는 충족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는 또 다른 방향을 모색할 시기가 됐다는 생각에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DDP하고 협업이 여전히 끝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다른 협업도 있을 것이고 또 그간 저희가 사용을 해왔던 지하 쪽에 있는 이제 유물관리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많은 수의 지금까지 200여 점에 넘는 5년 기간 동안 많은 유물들이 이제 보존 처리가 되고 이제 케어를 받고 했던 그런 공간에서 그 공간에서의 협업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 거고요. 저희는 앞으로는 기존과 같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DDP로 나오기 전과 같이 봄과 가을이라는 그런 전시 포맷으로 성북동에서 다시 맡게 될 텐데요. 물론 이전에 했던 것과는 좀 형태적으로는 혹은 뭐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떤 변화가 있다라고 지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좀 적절하지 못한 것 같고요. 아마 빠르다면 가능하다면은 올해 가을서부터 시작을 하고 아니면은 내년 봄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해서 또 다른 전시의 형태 콘텐츠로 찾아뵙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시 계획이 다시 자세히 나오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DDP에서 일반인한테 전시 형태로 보여지는 거는 참 좋고요. 근데 이제 그 간송 컬렉션은 좀 문제가 그 전시 못지않게 보관의 문제, 보존의 문제로 대한 문제잖아, 화두잖아요. 근데 지금 좀 전에 거기 지하에 그 유물 관리부 얘기도 하시긴 했는데 그동안 간송 컬렉션의 그 뭐라 그럴까 수장고의 수준에 대한 문제들이 좀 제기가 됐었잖아요. 황후 상습이라든가. 그래서 그 보존의 문제는 뭐 어떤 식으로 좀 진척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서울시나 그 대구하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그냥 전시의 형태로 보여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보존의 문제와 관련해서 뭐 서울시하고 협의되고 있는 게 있다면 진척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뭐 설비적으로는 보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시설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한계점, 특히 이제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한계점을 저희가 항상 듣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5년 전에 처음에 이제 DDP로 나오면서 같이 협업을 하면서 제일 먼저 이 조건이랄까 이제 이렇게 간다면은 이거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유물 관리실입니다. 그 유물 관리실은 물론 이제 서울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현재 현대적인 기준에 맞는 수장고로서 만들어졌고 또 수장고뿐만이 아니라 이제 보전 처리를 할 수 있는 보전 처리실까지도 완비가 돼서 문화재청에서 운영하는 이제 전통문화대학교 하고 이제 같이 협업 형태로 또 저희 팀과 같이 이제 이렇게 운영이 되면서 많은 이제 보전 처리를 해왔고 또 보관에도 최선을 다해서 이제 신경을 써왔던 부분인데 아무래도 거기가 이제 저희의 공간은 아니다 보니까 그간 저희도 노력을 해서
문화재청 서울시하고 함께 협업을 해서 지금 성북동에 아마 다들 알고 계시는 그 보아각 간송미술관의 앞부분에다가 수장고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올해 이제 설계가 들어가서 내년까지 준공이 될 예정이고요. 이제 그 설비가 완비가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저희 보아각 지금의 성북동 간송미술관에 있던 기능들을 대부분 그쪽으로 옮기면서 그 보아각에 대한 이제 좀 본격적인 이제 복원공사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6.25 이전에 한국전쟁 이전에 간송이 사용하시던 그런 형태를 밖에 외형은 뭐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만은 내부를 이제 그런 식으로 복원공사를 해서 시민들께 이제 공개를 하고 전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궁금한 게 그 디지털화된 주요 유물 15점의 유물을 만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그 디지털화된 유물이라는 건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건지, 그 실물 유물과 디지털화된 유물을 구분한 거는 어떤 기준인지 궁금하거든요. 아, 네. 지금 간송이 보유하고 있는 유물들, 문화재들은 유물 필요도라는 것 때문에 상시 대중들한테 공개되거나 오픈되는데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희는 이제 고화질 디지털 촬영한 소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많이 그런 간접적인 경험을 하실 수 있게끔 여러 환경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간에서 보셔도 저기 뒤쪽에 보시면 지금 모니터상에 나오는 저런 연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런 그림들을 보시면은 아마 원본에서 보실 수 없는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그렇게 보실 수 있게끔 또 한편으로는 뭐 AR, VR 여러 그런 융복합 기술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좀 더 판타스틱한 그런 고미술들을 관람하실 수 있는 컨텐츠화 되는 부분들까지도 아마 그렇게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취지에서 저희는 지금 고미술 관련된 디지털화 작업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컨텐츠를 지속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원본도 있고 디지털 영상도 같이 있는 경우가 있는지 아니면 원본은 안 나오고 디지털 영상은 나오고 있는지? 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물 피로도나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유물들이 많이 못 나오는 환경들 때문에 디지털로나마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간송의 이런 문화재들을 많이 경험하셨으면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디지털 콘텐츠로만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뭐 몇 분은 보셨고 앞으로 이제 투어를 하면서 보시게 될 이 전시의 본편 부분에는 이제 오리지널 유물들이 나와서 이제 전시의 구성을 관람하고 이번에 전시의 주제에서 벗어나 있지만 그동안 저희가 5년 동안 이 공간에서 선을 보여왔던 다양한 그런 문화재들을 디지털의 형태로나마 다시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했다. 즉 바꿔서 얘기하면 전시의 본편에는 실제 유물들, 그러니까 이번 전시의 주제에 맞는 유물들을 보실 수가 있고 또 여기 지금 있는 이제 이 무료 공간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5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자주 찾아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혹은 찾아주시지 않은 분들도 아 이런 유물들이 전시가 됐었구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공간을 디지털로 꾸몄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지경제 이현석 기자입니다. 아까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대구의 간송미술관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기 DDP에서 전시를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대구에서도 이어가시는 건지 아니면 보아각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구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대구시하고의 대구광역시하고 협업은 사실은 시작한 것보다 지금 꽤 오래된 일이긴 한데요. 뭐 모든 일이 그렇듯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준비하는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올해 이제 설계 예산이 나올 예정이라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설계를 할 커미티가 꾸며지고
이제 설계사가 선정이 되고 그런 이제 그 이 과정이 올해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선정이 되고 설계가 되고 설계가 아무래도 미술관이다 보니까 아마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설계 자체도 꽤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아마 2022년, 2023년 정도 이대로 쭉 가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개관하기 전까지 다시 대구에서 전시하는 일이 지금으로서 계획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개관이 된다면 이제 거기에서의 전시는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구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지역 거점으로서 남부권에 있는 국민들을 좀 더 편안하게 더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활용이 되고 또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대구, 경북, 안동 이 지역은 뭐 이 우리나라 특히 조선시대에 이제 이 유가의 문화들, 이제 유학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곳이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류 유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류 유물, 그러니까 즉 이제 책이라든지 이런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보존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에 조금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아무래도 그런 유물들을 오랫동안 이제 다뤄본 그런 경험이 있고 또 그런 인적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협업이 좀 중심이 돼서 지역색이 있는 전시와 또 동시에 이제 서울에서 기획이 된 이런 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운영이 될 예정이고 전시하고 아마 교육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보존이 중심이 돼서 아마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사진방송 김관진 기자입니다. 이건 여담인데 우리말에 뭐 개같이 걸어서 정성같이 쓴다는 말이 있는데 이분은 확실히 정성같이 쓴 분은 만든 것 같아요. 근데 뭐 많은 이렇게 돈을 모은 혹은 그거에 대한 천하 이런 어떤 남겨진 이야기가 혹시 있죠? 이분이 이제 많은 돈을 이렇게 국가 혹은 또 미래를 위해서 남기셨는데 혹시 그 돈의 출처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가 있느냐 이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전시 기자간담회에서 드린 말씀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간접해서 직접 버신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집안에서 굉장히 대대로 이제 천천히 축적되어 왔던 그런 이제 재산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서울에, 저만 서울에서 이제 12대째가 되는데, 이제 정선에서, 강원도 정선에서 나오셔서 꽤 오랫동안 이제 서울에서 이제 기거를 하시면서 처음에 이제 무반으로 시작하셔갖고서, 종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상권을 잡으시면서 이제 서서히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제 축적되어 온 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3.1운동 100주년 간송특별전 대한컬렉션 기자간담회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한만우 실장님하고 백선 선생님 네, 같이 가시면 전시장 투어가 가능하시거든요. 한번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